자, 만약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다면 그냥 태풍이 아니라 방사능 태풍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내년 4월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는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일본에서는 방류를 위한 공사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정말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벌어지는 끔찍한 일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 해수욕, 서핑,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등 모든 해양 레저 활동 금지. 무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죠. 내년 4월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하게 된다면 대략 7개월 정도만 있으면 우리나라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7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내년 여름, 가을쯤이면 방사능 오염수가 미세하게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레저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물 한 번씩 코나 입으로 한 번씩 마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방사능 오염수 한 잔씩 마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자, 두 번째, 수산업계 소비가 폭락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겠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추락을 했죠. 그래서 이 수산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방사능이 관련돼서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불안감 때문에 소비 심리에 굉장히 위축됐었거든요.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지면서 수산물 소비량이 다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사고 난 후에 오염수들을 일본이 따로 모아둬서 육상에 올려놨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양의 오염수 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염수를 바다에 유출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방사능 오염수에서 정화 시스템을 돌린다고는 하는데 일대적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 정화 시스템을 돌린다고 해도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현재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수입을 하고 있긴 한데요.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되면 내년이 되면요,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통칭해서 태평양 수산물은 모두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돼서 태평양 온 바다를 뒤덮게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미국 서부, 칠레, 호주, 동남아, 인도네시아 지역, 중국, 한국, 일본 모든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불안감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안감 때문에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겠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제가 사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수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가뜩이나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인데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근데 여기다가 방사능 수산물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게 되면 수산물 소비량은 굉장히 다운될 겁니다. 이제 저희 같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굉장히 죽어나가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자연산 수산물은 안 먹고 양식 수산물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텐데요. 아닙니다. 양식 수산물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식 수산물들이 먹는 먹이는 뭘까요? 주재료는 작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정갱이 같은 유거든요. 이것들을 냉동해 놨다가 갈아가지고 사료를 만듭니다. 이 작은 치어들은 어디서 오죠? 다 자연산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바다가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이 돼서 치어들한테 방사능이 있다면 그걸 먹고 자란 양식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남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양식들 있죠. 뭐 전복, 해조류, 김, 광어, 우럭, 참돔 등등은 모두 다 해상 양식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띄어서 그 안에서 양식을 하는 건데요.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돼서 바다가 오염되면은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방사능 오염수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양식을 하게 되면은 양식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제주도를 한번 볼게요. 제주도에서 양식은요, 육상 양식을 합니다. 제주도 지하를 파서 지하 해수가 나와요. 시원한 해수, 깨끗한 해수가 나오는데 그 물로 갖고 광어를 양식을 합니다. 근데 지하 해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바다에 있는 해수들이 제주도의 현무암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걸러져서 지하 해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방사능 오염수, 그 방사능 원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때문에 돌이 이걸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지하해수에도 방사능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양식수산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다면 국내 수산업계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농산물 축산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러면 수산물은 먹지 말고 농산물이나 축산물만 먹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자, 과연 농산물 축산물은 안전할까요? 자, 먼저 낙동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녹조라떼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댐을 설치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녹조가 부패하고 하면서 독성 물질이 나왔는데요, 엄청나게 고농도로 기준치의 뭐 수백 배에서 대략 1000배 정도의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끌어다가 논에다가 뿌리고 밭에다가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쌀과 채소를 재배를 했는데 이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쌀이랑 채소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독성 물질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썼을 때 농작물 겉이 아니라요, 농작물 안에, 쌀 알이면 쌀알 안에 독성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독성 물질이 방사능 물질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태풍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번 힌남노 태풍이 오면서 비상상황이 걸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해지냐, 따뜻한 바닷물의 수증기를 태풍이 흡수해서 체력이 커지고 강한 태풍이 되었는데요. 자, 만약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다면 태평양에 방사능 물질들이 가득해질 거고요. 자, 이제 태풍이 만들어질 때 방사능 물질들이 태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수증기를 빨아들일 때 그 수증기 안에 방사능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태풍이 아니라 방사능 태풍이 오게 될 겁니다. 자, 방사능 태풍이 우리나라에 싹 올라오면서 방사능 비를 엄청나게 뿌려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가요, 하천으로 흘러가고 산에 뿌려지고 하면서 저수지에 물이 모이게 될 거고, 농가에서는 그 물을 갖고 농업용수로 쓸 거고요, 축산농가에서는 그 물들을 축산용수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방사능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비로 만들어진 그 물 갖고 쌀을 재배하고 채소를 재배하고 그 물로 닭 먹이고 소 먹이고 돼지를 먹이면 우리가 먹는 그 농산물 축산물에도 방사능 물질이 미세하게 조금씩 들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되면 수산업만 망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농산물 축산업계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부와 세계에서는 일본에게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막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염수 유출 반대 서명운동 같은 거를 알고 있다면, 캠페인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뭐 온라인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등 가리지 말고 그냥 알려주세요. 댓글로 쓸 수 없다면 제가 이메일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이메일로도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뭐 댓글이라든지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그린피스 서명운동을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꼭 링크 클릭하셔서 서명운동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암담한 미래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먼 미래 내년 4월이 되면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서 정보를 계속 탐색을 하고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